안녕하십니까. 2023년 4회차 품질 경영 기사를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 중으로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둔 졸업 예정자입니다. 전공은 반도체 관련 전공이지만 품질 관련 직무를 희망하였기에 품질 역량을 기르고자 품질 경영 기사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부 기간은 필기 한 달 반, 실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루에 꼭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품질경영기사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에는 공부 시간을 늘려가며 학습량을 더 많이 가져가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전공에서 배우지 못했던 과목들을 새로 배워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도 고려는 해보았으나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에서는 통계적 품질 관리 문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문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공식도 다양하고 개념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기는 관리도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관리도 문제가 15점짜리 문제였는데 비슷한 문제가 책에 있었음에도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S관리도를 P바관리도로 착각하여 틀렸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시험 전날 모의고사 한 개를 풀어보며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문제들을 풀면서 헷갈렸던 개념이나 틀렸던 개념들을 정리하여 이해 및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품질 경영 부분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여 암기하였고 시험 당일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검토 후 마인드 컨트롤에 신경 썼습니다. 필기 학습 시 한 달간 개념 강의를 보며 내용을 이해하고 노트에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고 2주 동안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기는 강의를 보며 필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과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트에는 최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대이지만 비전공자로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슬럼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틀 정도 공부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한 번에 합격하였을 때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자도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한 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